뭐 재미있게 설정하면은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겠죠. 안녕하세요. 택배 뜯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개봉 영상은 아니고 재미있는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바로 삼성 순정 키보드 앱의 외관을 수정할 수 있는 공식 앱이 출시되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원 UI 2.5 버전 이상의 기기들에서만 작동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물론 해외에서는 2.1 버전에서도 된다는 이야기가 조금씩 돌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국내에서는 2.5 버전 이상에서만 된다고 확인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갤럭시 S10 이후의 스마트폰에서만 작동이 되고, 태블릿 PC는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은 탭 S6부터 적용될 것 같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치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플레이스토어가 아닌 갤럭시 스토어에서 어플리케이션 단두 가지만 설치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키즈 카페라는 어플리케이션이고, 두 번째로 필요한 거는 테마파크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개발자가 굿녹 랩스라고 되어 있어 삼성 공식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고 혼동되실 수도 있는데, 다행히 삼성의 퍼스트 파티 어플리케이션이니까 걱정 말고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키즈 카페의 메뉴가 크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나만의 키보드 만들기로 유저가 직접적으로 키보드의 레이아웃을 수정할 수 있는 메뉴이고, 두 번째로 나만의 키보드 꾸미기는 흔히 말하기로 키보드 스킨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세 번째로는 키보드 게임으로 저희가 흔히 어렸을 때 추억이 돋는 한컴 타자 연습이 갤럭시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메뉴인 나만의 키보드 만들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으로 삼성 키보드 앱의 레이아웃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 안함을 사용함으로 바꿔주고, 레이아웃을 바꾸고 싶은 언어의 키보드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배열의 키보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흔히 사용하는 거는 쿼티 아니면은 천지인이기 때문에 저는 쿼티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집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인터페이스 가 뜨게 됩니다. 여기서 수정하고 싶은 키보드 키를 하나 누르면 되는데, 저는 예시로 한번 히읗 키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히읗 키를 길게 눌렀을 때 보조 문자는 캐럿으로 할당이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보조 문자를 임의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문자 기호, 특수 문자, 이모티콘들, 문자 이모지, 상용구 중에 원하는 보조 문자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히읗키의 너비와 높이의 레이아웃을 직접적으로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너비라고 설정된 부분에 마이너스 플러스 부분에 스크롤을 하게 되시면은 직접적으로 레이아웃이 수정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스와이프를 하게 되면은 이 키의 여백들을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키 하나를 길게 누르게 되면은 키 전체를 누를 수 있는 전체 선택 메뉴를 불러올 수가 있는데, 전체 선택 메뉴에서는 이 너비와 높이를 균등 분할 상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키 레이아웃을 추가해서 키보드 키 개수를 늘릴 수도 있고요. 보면 이렇게 이모지 열이 추가가 되고 기능 키들이 추가가 되는 모습을 볼수 있죠. 당연히 이 부분 역시 수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편집 편의성을 위해 실수를 했을 때를 대비해서 실행 취소 및 다시 실행, 그리고 초기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편집을 할때 특정 키 하나를 삭제를 할 수도 있고, 특정 키 하나를 이렇게 잠금해가지고 수정을 못하게끔 고정도 가능합니다. 만약 키 레이아웃을 자기의 입맛대로 수정을 다 했다면, 여기 체크 버튼을 누르면 키의 레이아웃을 직접적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테스트란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어 부분에 제가 방금 편집한 테스트 부분을 볼 수가 있죠. 다만 설정을 다 하고 버그가 하나 있는데, 순정 키보드 앱과 키즈 카페 간의 설정 충돌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렇게 수정한 보조 문자 부분이 설정이 보이지 않게 되는데, 이 부분을 직접 삼성 키보드 앱의 설정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스타일 및 레이아웃 탭에 들어가고 키보드 구성으로 들어가서 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보조 문자 부분을 다시 재활성화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메뉴로는 가장 기대가 많을 나만의 키보드 꾸미기 기능입니다. 들어가 보면은 사용 안함을 사용함으로 바꿔주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색상을 통한 편집기가 나오게 되는데, 주요 색상을 눌러 원하는 주 테마 색상을 지정을 해주시면은 하단의 스타일에 자동으로 여러 개의 색상 테마를 만들어줍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여기 중단을 보시게 되면은 키보드의 각 요소들을 원하는 특정 색상이나 원하는 이미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키보드 키의 색상, 키보드 각인의 색상, 눌린 키, 눌린 키의 확대, 눌린 키의 각인, 상단의 레이아웃을 원하는 대로 직접 수정을 해줄 수가 있고, 또한 색상을 설정할 때 색상뿐만이 아니라 채도와 투명도까지 자유자재로 설정할 수 있는 점이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뭐 재미있게 설정하면은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상단 우측에 햇빛 아이콘을 터치하게 되면은 달 모양 아이콘으로 바뀌게 되면서 다크모드로 사용했을 때 커스텀도 가능합니다. 설정을 다 하신다면은 상단 우측 첫 번째 아래 화살표 아이콘을 누르시면은 설치 메뉴가 뜨면서 원하는 테마 이름을 지정을 하면은 당연히 키즈 카페뿐만이 아니라 테마파크 앱에서도 바로 설정이 가능한 프리셋으로 저장이 됩니다.
저는 이 역시 테스트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직접적으로 색상이나 이미지로 커스텀 키보드를 만들기 귀찮으신 분들은 하단에 보면은 카페 주인장의 추천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하나 마음에 드는 거를 고르셔가지고 설정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단을 잘 보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작업했던 색상 탭이 아니라 효과 탭이란 거를 볼 수 있는데 이 효과 탭이란 거는 저희가 키보드를 눌렀을 때 이렇게 화려하게 비추는 RGB 효과를 뜻하는 건데 이 RGB 효과를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해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색상 효과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모션 효과, 키 색상 효과, 원하는 색상의 프리셋을 직접 지정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이 효과를 따로 끌 수는 없고 끄게 되면 키보드 꾸미기 기능이 전체가 사용 안 함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키보드 반응 RGB를 끄기 위해서는 사전에 키보드 색상 설정을 다 하시고 이 사용 안 함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키보드 게임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자 연습을 들어가게 되면은 리그 오브 키즈라고 이름을 입력하고 언어를 선택하면은 흔히 저희가 한컴 타자 연습 때 단문장 연습했던 그런 형식의 게임을 즐길 수 있고 당연히 타자 연습답게 정확도와 타속을 측정할 수 있고 다 하게 되면은 간단한 랭크 기능도 제공합니다. 단어비는 이거 역시 어디서 많이 본 밑에서 위로 떨어지는 단어들을 타이핑해서 막는 그런 방식의 게임입니다. 다 막지 못하면은 이렇게 휴가를 즐기는 셀리가 익사를 하게 되는 그런 잔인한 게임이에요. 다만 게임이 완전히 다듬어지진 않아서 천지인에서는 자음을 쓸 때 쓰는 점을 두 개를 쓰게 되면은 오타 판정이 난다고 하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키즈 카페라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름은 되게 키즈카페라고 노려가지고 만든 것 같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키의 세팅들을 보면은 GMK 키캡 디자인과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키덕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동생도 이 어플리케이션을 깔아보니까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키덕이 만든 어플리케이션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모티베이션이 되며 모르는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